아, 사방 가족분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사건인데, 약간의 시청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녀분들과 함께 보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. 자, 시작해 보죠. 네, 일단 제보자는 40대 여성입니다. 최근에 그 데이팅 어플을 사용을 하다가 한 남성이랑 매칭이 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가 약속을 잡습니다. 장소를 정하고 지난주 금요일 밤에 만나러 갔습니다. 간단히 식사를 했고요. 밤 9시쯤에 이 남성이 와인 한잔 하러 가자면서 제보자를 한 술집으로 안내를 합니다. 이 바가 지하에 있긴 했는데 뭐 서울 번화가인데다가 대로변에 있는 곳이어서 전혀 이상한 점도 없었다고 하고요.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따라 들어갔다고 합니다. 자,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하고 술 한잔 곁들이면 뭐 분위기가 더 좋아지죠. 제보자도 그 제안을 받고 따라갔는데 그 술집 들어갈 때부터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답니다. 들어보시죠. 가게가 숨어있지 않고 X병원 그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. 대로변에 있는 거예요. 들어가는 입구에 걸려있는 간판하고 가게 내부에 들어가서 써있는 가게 이름이 달랐어요. 바도 엄청 크고 길고요. 그 좌식으로 앉으시는 테이블이 일반 뭐 이자카야나 후프집 이런 그냥 말 그대로 일반 술집의 테이블 사이즈가 아니에요. 눕히면 누울 수 있는 휴대폰을 못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뭐 사진 촬영 금지 이런 거. 사진 촬영 금지다. 일단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동행한 소개팅 남자가 있으니까 일단 신경은 안 썼다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제보자는 머리는 가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 이상하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. 평범한 술집처럼 자리에 앉았고 또 그리고 그 메뉴도 태블릿 PC로 해서 주문하니까 그냥 술집인 것보다 했고 또이 제보자가 중요한 거는 상대편 남성이 얘기했으면 호감이 갔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상대편 남성 호감 가니까 대화할 때뭐 휴대폰을 보거나 아니면 시계 보지도 않고 대화에 집중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와인 한 병을 다 마셔 갈 때쯤에 즉 술집에 들어온 시간이 한 2시간가량이 지났는데요. 오후 11시쯤 됐습니다. 됐는데 커플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둘씩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. 근데 커플이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제보자는 사실은 아, 이 사람도 나와 같이 커플이 되고 싶어서 이런 데 오고 싶었던 건가라고 좋게 생각만 했었던 것이죠. 자, 들으신 것처럼 술집에 막 커플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. 밤이 되니까. 자,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자, 대놓고 무엇을 했다는 걸까요? 제보자가 직접 목격했던 상황 들어보시죠. 화장실 가는 입구에 런지리지만 왜 그런 간호사 옷 아니면 뭐 무슨 예 그런 아 코스튬이요. 예 이벤트용 코스튬 같은 거. 이미 진열이 엄청 많이 돼 있고 뭐 커플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애정 행각 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화장실 갔다가 오면서 보니까 그냥 깨먹고 그냥 호텔 모텔에서 하는 행위 그냥 그대로 네. 저는 이런 게 이제 뭐그 기사로만 봤던 건데, 아, 이렇게 직접 증언을 하시니, 아, 진짜 뭐 말이 안 나오네요, 정말. 네. 아,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. 이제 제보가 들어온 거죠, 사건 반장에. 근데, 좀 수위가 높기 때문에 시청 지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. 근데 분명히 숨겨져 있는 우리가 밝혀야 되는 사회 문제는 맞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런 곳이 있다고 얘기만 들었지, 정말로 다녀오신 분이 생생하게 이 문제 제기를 하신 거거든요. 그러니까 맨 처음에 거기에 들어오는 여성들의 옷차림이 좀 너무 이상했고, 복도로 화장실 쪽으로 가다 보니까 뭐 복도 같은데 막 이상한 코스튬 같은 옷들이 걸려 있었다라는 거예요. 우리가 보통 뭐 와인바나 술집에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? 이상하다,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옆에 보니까 무슨 커튼을 쳐 있는 공간도 있었고 그 공간에서 아, 여기서 너무 이상한 성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제 뭐좀 쉬쉬하고 이렇게 숨기고 이런 곳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드러내 놓고 그냥 뭐 완전히 뭐 이렇게 나체로도 있고 뭐 이런 수준의 아주 심각한 곳이었던 겁니다. 근데도 많은 커플들이 들어오고 있었고 또그 많은 커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서로 합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. 아, 이게 내가 그 기사로만 보던 바로 그런 집단적인 그런 행위가 일어나는 곳이구나라는 걸 너무 놀라셨어요. 그래서 예. 집으로 가고 싶으셨는데 보니까 들어왔던 입구는 잠겨 있었고요. 어허. 도망갈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체연한 척하면서 자리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. 자, 만약에 그 남성 말이죠. 상대 남성. 네. 만약에 이게 그 남성도 이런 상황인 줄 몰랐다면
소개팅했던 이 제보자분을 데리고 나갔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일반적으로는 당황스럽죠.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 아마 처음 온 것 같긴 하지만 이 상황을 좀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제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어떤 뭐 소리도 들리는데 남성이 별일 없는 것처럼 행동을 했다라고 하고 또 다만 직원이 남성한테 아, 주말에는 좀 예약이 잘 안 되니까 다음에 예약을 하고 좀 와라라고 얘기도 했다고 그러고요. 와인값 10만 원은 계좌이체를 했다고 합니다. 지금 말한 것처럼 그 여성 제보자분은 좀 별로 안 좋아서 얘기 좀 하다가 실랑이 버리다가 나가려고 했는데 들었던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결국은 직원이 다른 출구를 안내해 줬다고 그러고 그쪽을 통해서 밖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. 이 제보자분은요. 이 가게를 영업정지를 시켜야 된다. 지금 박 변호사님 네.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당연하죠. 네. 이거는 당연히 불법 영업이에요. 네. 예. 이게 만약에 이제 어떻게 유흥업소, 뭐 일반 음식점 등록이 있는데, 일반 음식점 등록하고 이렇게 뭐 만남의 장소 이런 장소를 지금 제공하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 식품위생법 위반의 가능성도 있고요, 풍속 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. 그렇지만 이제 손님들은 처벌할 건 아닌 거고요, 업주가 등록하고 허가받은 거하고 다른 어떤 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뭐 그 안에서 이제 어떤 하는 행동들을 뭐 성매매나 이렇게는 보긴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돈을 주고 뭐 하는 게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요. 거잖아요,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게 또 손님들은 처벌을 안 한답니다. 자, 아무튼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그 남성하고 이 제보자 지금 어떻게 됐느냐. 나오셨어요. 남성이 먼저 여성을 다 차단했습니다. 자, 교수님. 이건 네. 말이죠. 네. 뭔가 이 남성이 이 여성이 이제 동의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네. 도망간 거예요.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데이팅 앱에서 만나고 연락처는 주고받지 않았는데 이제 너무 당황하고 충격적이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 남자하고 다시 한번 연락을 하려고 들어갔더니 남성 쪽에서 이분을 차단을 했고 계정도 완전 차단돼 있고 주고받은 대화도 완전히 없어졌다고 합니다. 예, 예. 이 여성께서 사실은 이런 만남으로 여자를 나간 건 아니잖아요. 정말 건전하게 데이트하고 싶어서 나갔는데 이렇게 돼서 누군가는 정말 모르고 갔다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후회할 일을 하게 되면 큰일이다. 꼭 영업 정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저는 이 남성도 예, 예. 알고 만났을 확률이 너무 많다는 점에서 데이팅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이 만약에 저희가 그래서 이 그 관련 당국에 이 가게를 그냥 저희가 이제 제보를 할까도 지금 생각 중이에요. 이 여기는 진짜 문을 닫아야 됩니다.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?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.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.